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마녀여왕이 출시된 지 한 달이 더 넘었으며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 두 달가량 남았습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에서는 황운전 그랜드마스터 난이도, 갬빗 실험실, 오시리스 시험 실험실, 그리고 사자들의 축제 투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야 봄에 접어들었지만 개발팀은 가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고 사자들의 축제 2022에 대한 커뮤니티 투표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메카닉과 몬스터의 싸움인데요. 2월 22일부터 플레이한 유저들은 투표에 참여하면 고유한 문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방어구 외형은 가을에 열릴 사자들의 축제 때 광희가루나 실버로 살 수 있게 됩니다. 4월 7일 이전에 영상 본문글이나 댓글에 달린 링크로 들어가 도움말을 확인하여 이메일 수신을 설정해주세요.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메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4월 20일에 투표한 플레이어에게 부서진 방병 문양이 지급됩니다. 어떤 외형이 결정되었는지는 추후에 공개할 것입니다. 이 외형에 대한 커뮤니티 아트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태그를 달아 올려주시면 이번 주 아티스트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19시즌에는 영광을 사용하는 시련의 장 게임에 여러가지 변화가 진행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9시즌에서는 불패 칭호가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며 이 칭호를 따기 위해서는 현재 시즌인 16시즌부터 17, 18시즌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불패 칭호를 딸 마지막 기회는 이번 시즌부터라는 것이죠. 불패 칭호는 다른 인장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9시즌부터 폐지되며 비슷한 도전적인 시련의장 인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세부 정보는 차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련의장 칭호 또한 나올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파울링 표시에 기울임이 있는 걸 보니 강철 깃발 칭호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행복회로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랜드마스터 난이도의 황운전이 시작되며 갬빗 실험실이 시즌 첫 실험을 개시하며 오시리스 시험 실험실의 개인전 모드도 지원합니다. 다음 주 4월 6일 리셋시에 시작된 그랜드마스터 황운전은 참가를 위해서는 1575의 전투력이 필요하며 매력적인 보상인 숙련자 무기에는 회문과 플러그원이 드랍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선봉대 평판도 2배이기 때문에 더욱더 재미있는 플레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갬빗 실험실에는 침입 수업이 진행되며 일반 노드와 프리랜스 노드에 적용이 됩니다. 이 침입 수업은 우리 편이 27개나 75개를 반납하면 우리의 침입 게이트가 열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상대방의 침입 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선봉대와 마찬가지로 갬빗도 다음주에 평판이 2배이기 때문에 평판을 올리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주말 즉 9일부터 오시리스 시험 프리랜스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시리스 시험 위쪽에 다른 노드로 제공될 거예요. 다음주 수요일 4월 6일에는 핫픽스 4.0.0.6을 위한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점검 일정은 6일 오전 1시 데스티니2 서버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오전 1시 45분 데스티니2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오전 2시 핫픽스 4.0.0.6이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 배포가 됩니다.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3시 점검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업데이트의 조금의 내용은 윈도우 7과 8 유저들이 지난 업데이트에서 게임이 실행되지 않는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픽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문제사항, 다른 플랫폼의 번지 친구 목록을 가지고 올 때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모한 위태로움을 수집품에서 다시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갱생 소나기 버프가 범위 내에서 항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나 PS5에서 특정 영역에 들어갈 때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반영의 재단을 완료하기 위한 문해모신의 지식팩은 마지막 두 개의 페이지가 잠금 해제되지 않습니다. 내일에는 로켓 발사기는 플레이어 앞에서 폭발하고 앞쪽에 머물 경우가 있습니다. 빛의 처형자가 로테이션 되지 않고 풍화성 수로에만 갇혀 있습니다. 기억 중류기 퀘스트를 첫 주에 완료하지 않으면 정제된 퀄리코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이오닉 전장 1위지의 포탈에 참새로 빠르게 진입하는 경우 간혹 전투원이 스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설 사이오닉 전장은 상대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표시하지 않습니다. 보고 반영의 재단 퀘스트는 다른 스텝에 있는 플레이어가 참여할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